박치로 이제 담살 박치기 각성이 낙법이 쳐집니다. 네. 그러니까 끝낙법이 쳐진다고 좀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정 타이밍에 때리면 밀어낼 수가 없죠. 네. 근데 콤보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짜비 판정이 파크가 연결됐을 때 좀 빨리 풀리는 그런 부분도 패치가 됐고요. 자, 하단 나랑 먼저 쓴 쪽은 일단 스탄스였습니다. 양 선수가 내신킥을 쓰는 이유는 시계를 잡기 위해서 계속 주요하게 써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 제디씨 안전한 콤보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락. 근데 오히려 쿠단 선수가 공격적으로 하는 포인트를 많은데 오히려 JDC야 선수가. 그러게요. 자, 찍고 이러면 아, 반격기. 히트가 때문에 레이나처럼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양 선수들이 절반의 성공이긴 해요. 어쨌든요. 아, 서로 좋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왜냐면 저 각성 포인트가 세 가지가 쌓이면 초각성, 어쨌든 각성이 되기 때문에요. 저 아니 이거 체력 차이는 분명히 좀 더 불리한 게 쿠단스였는데 이걸 이겨냅니다. 그리고 헤이아치의 특징은 이때 쿠파를 먼저 이기고 각성을 터뜨리면요 굉장히 많이 유리해집니다. 맞습니다. 자, 콤보 이어가는 쿠단스. 이러면서 와 여기서 초풍신.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의 싸움이죠. 시계음신 네. 돌고 초풍 나락에서 그리고 풍신대 풍신은 시계행실을 많이 돌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히트 먼저 터주고서 악마발까지 넣었습니다. 저 내신킥이 시계를 잡고요. 와, 패링? 아, 이거는 이탈을 100% 장담을 하고 썼는 기술. 그렇죠. 이거 누가 대시를 할 수 있나요? 자, 스매시. 확실히 스타일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이드 샤드스가 좀 괴롭혀주는 하단을 많이 써주는 포인트가 있고요. 이러면 설마요, 설마요? 자, 이거 가늠새 한 번으로도 우와 막았습니다. 나락 쓰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악마발 안 끝나요. 기화로 마무리. 악마발과 기화 그리고 짠 기술들은 JDCR 선수가 잘 써주고 있고 큰 기술 위주로 좀 한 발 끝내려고 하는 부분들은 쿠단 선수입니다. 그렇죠. 기상킥. 아, 자세 계속 잡는데 페이크를 많이 줍니다. 지금 보시면 악마발을 써주면 내밀어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저건 버리는 하단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계속 버리면 가랑비 오쪘습니다. 아, 저거 때문에 나중에 나락도 통하는 거죠. 근본에서 나락이 열리면 나중에 이제 기신껏 이러면서 한 발 뜹니다. 네, 또리야! 근데 이거 솔직히 켜야죠. 하고 시어터게 루어! 이때 대식 이후에 와, 그리고 3스택! 네, 왔습니다. 먼저 쿠단스에게 왔어요. 선택권은 쿠단 선수예요. 각성을 먼저 쓸지! 아, 초풍! 이거 그래도 쓰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써야죠, 써야죠. 콤보하고서 쓰나요? 자자자자 이러면요 아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일단 저축 아니면 히트 끝나고 쓰겠다. 이거 만약에 JDCR 선수가 이기면요 파이널 라운드 둘 다 각성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뭔가 약속이나 한 듯이. 와, 근데 변신 이게 좋긴 해요. 먼저 써서 나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러면 나락이 책이 없는 나락이죠. 그렇죠. 자, 과연 헤이아치는 나락송을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JDC 선수 각성 안 쓸 거라고 보이는 게 네. 이번 라운드 이기면 매우 유리해지기 우와, 때문에 와! 잡았습니다! 자, 각성! 각성! 이거? 나락이냐 쌍장이냐? 그 각성 가능할 것인가? 이거 지면 난리 나요, 쿠단 선수. 지면 진짜 난리 나는 게 각성 웃습니다, 이제. 근데 체력은 비슷해요, 체력은 비슷해요. 자, 책임 없는 나락! 으아! 야, 그리고 이제 턴은 바뀌었어요. JDCR 선수가 각성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가나요? JDCR 언제 가나요? 이거 빨리 체력이 많을 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대신 이게 내 차례. 나락과 쌍장을 쓰다가 오히려 말리고요. 자, 두 콤보 이어가는 쿠단스. 최근에 각필패가 있기는 해요. 아, 그래도 각필승을 만들었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쌍장을 써주는 게 의외로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잠깐만요. 이 리커버리 어떻게 해요? 히트를 켜서 30 이상 채워야 되긴 하는데 네. 그냥 쓸 수는 없죠. 와, 원잽 하는 거 보세요. 하지만 외너퍼 커버하면서 체력을 채워나가야 되는 JDCR. 외너퍼 2로 체력을 한 5정도 더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자, 조금씩 회복해야 돼요. 나락. 책임없는 나락. 나락! 막았습니다. 와! 2타까지. 가늠새 이후에. 2타. 나락! 그러니까 나락을 의식을 많이 해요. 네, 이거 이러면 중단 쓰겠죠. 그리고 내신장에서 풍신도 딜레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질러줄 법한데 또 이러면 붙어서 이제 나락 하나. 이거 나락. 시간으로 갑니다. 와! 잠깐 콤보 해야 돼. 이거 레이저체 써야 될 것 같아. 이거 레이저체? 이거 다문살도 있고요. 레이저체 계속 써야 돼요. 2초의 기적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다음에 리커버리 체력이 다 없어진다는 게 큰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체력 역전각인데요. 역전 이후에 외너퍼 2냐? 백대시로 참냐? 선택의 1호입니다. 간다 도망간다! 아, JDCR. 그리고 각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유리한 포인트 나락을 계속 그 네 번째 라운드의 선택지가 조금 뼈 아팠을 것 같습니다.
외신 킥으로 시계 계속 통제해주고 있는 JDC야. 아 중단 서로 하단을 많이 뿌렸었던 첫 번째 세트 그리고 이제는 중단을 섞어줍니다. 근데 이제는 양 선수들이 풍신 자세 위주로 자세 활용도를 좀 높이고 있는 포인트가 느껴집니다. 자, 달려가죠. 나락 막았습니다. 대초. 지금 콤보 데미지 보세요. 대초 콤보예요 이거. 먼저 킬 수 있죠 이러면 JDC야 선수가. 자 스택 쌓고 이거 설마 공격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냥 국물을 머금고라도 써야 돼요. 지금 데미지 보셨나요? 90 넘게 달았어요. 네. 저게 최대 콤보입니다 헤이아치. 짠발. 확실히 많이 또 깎아왔네요. 약속 성공인가? 그리고 중단! 레이저치 쓰나요? 한 번 의심할 법도 했는데 일단 참았습니다 쿠단 선수가. 오오! 하지만 한 대톡이에요. 한 대톡. 한 대톡? 설마 한 대톡에서 외러퍼 나라? 외러퍼2도 있고요. 아 외러퍼! 확실히 헤이아치는 외러퍼2가 생명이에요. 네. 진짜 잘 씁니다 선수들이. 아 그리고 헤이아치 웨라포트가 또 체력도 3위 차기 때문에 양방면으로 다 좋습니다.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죠 JDC랑 방금 뇌신권을. 그리고 자전까지 써주면서 앉는 것까지 통제해주는 부분도 느껴집니다. 자툭. 그래 JDC랑 선수가 시계를 많이 도는 거를 쿠단스가 노리는 포인트가 느껴집니다 웨이브하면서요. 자 잡기까지 노려줬고 프랑스가 체력은 유리한데 이런 운영 상황에서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그 하나가 더 필요한 타이밍에 초풍을 우겨넣었고요. 콤보 최대한 때려야죠. 아우 내신권. 그러니까 헤이아치는요 초풍을 뛰면요 그라운드 거의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필드 반입니다. 그 포인트 속에 히트까지 켜지면 이제 효과가 두 배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보시면 제이씨 아, 네. 히트를 못 켰습니다. 어! 이거 좀 사고인데요. 그 사고 속에서 이쪽에서만 각성을 한 라운드 먼저 킬 수 있어. 자, 어? 안 쓰고 밀어내고 리커버리 조금 있는 JDCR 이거 회복해야 돼요. 확실한 건 저 각성이 마무리 때 쓰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이거 밀지 스매시 쓸지. 자, 밀고 스매시. 와, 근데 양 선수가 오늘 내신 자세에서는 중단 위주로 깔아주네요. 내신권을 좀 이제 연계로 보여주는 일은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JDCR 선수가 써야죠 히트. 어 이거 확실히 JDCR 선수는 예전부터 헤이아치 하는 느낌대로 원잼 웨너퍼로 주도권을 챙겨갑니다. 네 자 일단 초박치 풀어줬습니다. 오! 근데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의 거울치료 내 초풍신이다. 아 이러면 1세트랑 똑같은 게 각성을 또 먼저 쓸 수 있어요. 주도권은 먼저 쿠단스한테 잡았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2대1 상황 그리고 각성을 켤 수 있는 권리. 아 저는 킬 거면 빨리 키는 게 좋다고 보는데 네. 쿠단스의 선택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아 먼저 걷어냈습니다 JDCR. 그리고 JDCR 선수가 원잽 다문살로 주도권을 챙기려고 하지만 이쪽도 이제 반격을 합니다. 나랑 막혔습니다. 근데 이러면요 둘 다 3스택이에요. 큰일이네요. 그리고 이 콤보는 데미지가 거의 100에 가깝게 납니다. 하나, 둘! 아 너무나 세고 JDCR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 이번 라운드 각성 없이 가져가고 다음 라운드 각성의 계획이 있나요? 아 이러면 파이널 라운드에 양 선수가 몰아서 동시에 키겠네요. 어우 대신? 나락을 많이 쏘는 쪽은 쿠단 선수입니다. 야! 이거 조폭? 지금 각성 안 썼어요. 각성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싸움입니다. 아 이거는 또 이제 벽에 몰리면 내신자가 강력해지는 발코니 브레이크가 있죠. 아까의 맵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를 겁니다. 벽으로 가기도 쉽고 이제 이어지는 벽 콤보들도 많고 이게 마무리까지 연결이 돼야 이길 수 있어요 JDCR 선수는. 자 중단 보여주고 하단 보여주고 한 번씩 똑같은 패턴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쿠단 선수가 또 초풍을 맞힌다면 찍고 지금 웨트 웨이브하면서 초풍을 맞추기 위한 각을 보고 있는데 우와 이거 기상? 와 이번 라운드 꼭 뛰어왔습니다. 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썼습니다. 이러면 나락 쓰거나 아니면 귀신권을 쓰거나 우종까지. 자 벽 앞에서 어떻게 요리하나요? 빠져나올 수 있는 JDCR인가요? 어 근데 오히려 두 선수가 히트 스매시를 아껴두고 있는 모습도 느껴집니다. 원원 여기서 한 번의 임팩트 띄워야 되는 선수들. 이거 웨너퍼2로 JDCR 선수가 마무리하고 싶은데 맞아줄지. 아 웨너퍼2 지금 쿠단 선수가 웨너퍼2와 다문살 섬광을 막기 전에 띄워야 되거나 아니면 같이 맞대면 하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로 중단 하단은 오 JDCR 다시 내 거다 하나요? 어? 콤보가
좀 흔들렸지만 네. 오히려 체력은 더 많이 깎인 포인트가 있어요. 체력 차이 많이 납니다. 쿠단스 이거 이러면요 쿠단스 선수가 조금만 쓸려버리면 오히려 빈틈이 생기고 아 성광열권 벽으로 몰아주는 선택 이 벽에서 벽광으로 성광을 시켜주고 싶죠. 중간 맨어퍼 계속해서 프레셔를 넣고 있습니다. 이 압박 속에서 피해지는 각 한 번만 나온다면 원원 짠발 짠발 내밀어라 내밀어라 나 시계로 피하겠다. 시가 되게 좋아요. 그 초풍각 보고 있는 쿠단스 선수인데 아 초풍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정까지 아 저 초풍이 들어갔어요. 쿠단스 선수가 이기는 건데 아 JDCR 그 초풍이 나올 거 알고 빠르게 원재 외로포로 끊어주는 포인트 컸습니다. 네, 두 선수 그리고 이 반사적인 움직임 뭔가요? 그 반사적인 움직임이 원재과 외로포가 나오니까 양 선수가 공격을 못해요. 네, 먼저 붙여주는 거죠. 근데 원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피하고 뜹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제가 되면서 서로 한 번씩 너 한 번 나 한 번 주고받는 통제 싸움. 이러면 각성을 레이티샤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 쓸지 지켜보죠. 와, 가드 데미지 계속 줘요. 여기는 유리 앞이에요. 창문 앞에 이거 성광 맞으면 난리 나죠. 이제 하단 하지만 마지막 승부 이성공인가. 이거 쿠단스도 큰 거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 이 흐름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양 선수가 가진 각성을 쓰지 않은 채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라운드에 JDCR이 승자로 올라갑니다. 양 선수의 스타일 차량 극명했죠. 네. 쿠단스 선수는 한 방을 노리면서 초